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나나 스프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보는 가이드인데요. 이번에는 다름이 아니라 약간 제가 처음으로 스켈리게에 입한 만큼 스켈리게 덱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덱으로 제가 15랭크, 15랭크에서 11랭크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쭉 올라갔던 덱인 만큼 그만큼 프로랭크 덱에서도 프로랭크에서 캠스라는 분이 만든 덱인 만큼 강력함 확실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추천되는 덱이라서 이렇게 난폭한 광풍 덱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덱의 기본적인 흐름은 총 게임을 이기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 보이는 코랄 같은 카드를 통해가지고 한 장을 뽑고 한 장 버린다 같으면서 그리고 카드 버릴 때마다 무작위 저에게 EP를 준다는 이런 카드가 있는데 이런 카드를 여기 보이는 그 모크바그 같은 이 무덤으로 이동하면은 근접점을 소환하는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튀샤그 척후병처럼 버려지면은 근접전열에 소환되는 그러니까 이거랑 모크바그를 같이 쓰는 그런 거라 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박시키는 건데 그럼 카드 버리는 카드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랄에서 이렇게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대로 비르나 브랜처럼 카드 두 장 뽑고 두 장 버리는 이런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헤이마의 음유시인처럼 덱순환을 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카드를 쓰면 될 것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총 비르나브렌 코랄하고 헤이마의 음유시인 3장 사용한 경우 한 장, 두 장, 그리고 한 장을 해가지고 총 4장까지 덱 압축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심지어 우로보로스의 가면까지 필요하면은 총 5장의 카드를 압축시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게임에 있는 이 덱에서는 덱 압축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웬만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카드들을 다 가져오는 게 이 덱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카드 한 장씩 한 장씩 설명해 드리면서 이 덱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질녘의 방랑자들인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카드로 덱을 만들게 되면은 이 카드가 무조건 게임이 시작할 때 덱 맨 왼쪽에 그러니까 손패에서 가장 왼쪽에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매턴이 시작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번씩 올라가면서 자신 1 증폭하고 그리고 패스하지 않고서 이 카드가 맨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다른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얘를 무작위 아구전열로 소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덱에서 한 장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해질녘의 방랑자들이 1라운드 때 조금 버티면 이 덱에서는 은근히 해질녘의 방랑자들과 생각보다 많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말했다시피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게 덱 압축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덱으로서 실제로 이거 덱 압축을 통해가지고 다시 먼저 뽑고서 한 장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카드를 버리고, 오른쪽에서 카드를 뽑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해질녘의 방랑자들의 효과를 조금 늦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해질녘의 방랑자들의, 키울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게임에서는 이 해질녘의 방랑자들로 최대 15, 전력까지 올리는 것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워도 굉장히 세게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파워도 여기 보면 전력도 엄청나게 키울 수도 있고 덱 압축도 한번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거를 소환하고 한 장 뽑는 거기 때문에 덱도 한 번 더 압축시키는 그런 효과로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라스의 폭염 유닛 또는 인공물을 추방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거는 그 덱 카운터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중요한 카드, 상대방 덱에서 상당히 중요한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자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처음에는 어떤 카드를 짤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덱에서 해당되는 약간 골드 카드 위주 중에서 이 덱을 모든 덱마다 약간 좀 주로 쓰이는 그런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드들을 자르는 용도로 쓰는 게 이코라스의 폭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발블러드 토템 잔류고요. 배치해서 이 카드 양옆에 스발블러드 광신도를 생성하고 명령으로 인접한 유닛에게 이 피해를 준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카드는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가 성공일 때 쓸 게 없다. 그러면 이 카드 쓸만한 게 바로 이걸 써가지고 스바블러드 광신도를 이렇게 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4댐을 바로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면 얘네들을 자르기가 상당히 많이 껄끄러운 그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스바블러드 토템을 냄으로써 약간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초반부터 약간 압박을 주는 그런 느낌의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로 이걸 먼저 내고 나중에 확실히 이길 것 같다고 하면은 바로 그 상대방이 이거를 자를 수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 잘랐으면은 바로 이거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내려놓고서 상대방한테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실제로 죽일 수만 없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죽일 수가 없으면은 얘네들을 나중에 그 흉물스러운 공, 그러니까 6전력의 카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쉽게 얘네들을 때리는 거가 안 돼서 선공이거나 선공 첫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진짜 할 게 없을 때 상대방 카드랑 뭔가 그 서로 오고 갈 수가 있는 카드가 딱히 없을 때 이럴 때 스바블러드 토템이 있으면은 한번 내보는 거가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롤트 엑시든 유닛을 정화하고 전력을 초기화한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덱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은 이 덱에서 상당히 자신의 카드, 자기가 데미지 맞는 카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그 앙크라이트 대검사처럼 그 최대 10전력이지만 맞을 때 자기 4전력까지 내려가는 그런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곰 위쳐처럼 자신의 3 데미지 주는 그런 카드라던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리셋시키는 효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상대방의 큰 카드를 전력을 초기화하는 카드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확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호자 카드들을 이렇게 수호자 그 태그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전부 다 없애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범용적인 카드고요. 자신에 있는 카드에게도 굉장히 쓸만하고, 상대방의 큰 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자주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1전력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14, 15전력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들에게 게롤트 엑시를 쓰면은 마이너스 14에 그거 상대방에게 마이너스 14를 해주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종의 좋은 카운터픽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크바그 공포의 심장, 이거는 상대방이 증폭되는 덱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카드지만 이것도 진영에 따라서 쓸만하거나 쓸만하지 않은 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니프 카드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모크바그 공포의 심장이 쓸만하지 않은 게 그렇게 키우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모크바그 생각보다 많이 안 좋고, 대신에 이 모크바그는 말하자면 이거 상대방이 데미지 피해 받을 상태 될 때까지 계속해서 1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앙크라이트 대검사와 일종의 콤보가 가능해가지고 앙크라이트 대검사가 아직 데미지 받는 상태면은 모크바그 공포의 심장으로 그 앙크라이트 대검사를 키우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롤트 쿠엔, 또 다른 게롤트죠. 보호막 가지고 있고요. 내 덱에서 위쳐 카드를 낸다. 아드레날린 3 대상에게 보호막을 준다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덱에서의 용도는 이렇게 벨헤이븐의 준호들을 덱에서 가져온다던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니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역시 공미처를 가져와가지고 얘가 기본적으로 8전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드레날린 4를 가지면서 자신과 저에게 3피해를 주는 그런 카드지만, 하지만 여기서 게롤트 쿠엔이 보호막을 주기 때문에 이 보호막을 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3댐이 주기 때문에 그 3댐이 없어지죠. 그래서 상대방 3댐을 주는 8전력의 브론즈 카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좋은 콤보기 때문에 쿠엔이랑 공미처가 많이 쓰입니다.
다음으로 벨헤이븐 주노드입니다. 이거 벨헤이븐 주노드는 9 유지비의 6전력의 카드인데요. 배치 효과로 피해받은 적을 파괴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쓰냐? 여기 보시면 난폭한 광풍이 가지고 있거든요. 난폭한 광풍은 리더 능력인데 명령으로 총 3번 쓸 수 있는데 방어구를 무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구를 무시하고 모든 적에게 3피해를 무작위로 놔둬 준다라고 가지고 있는데 방어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웬만한 카드들을 전부 다 그 뚫을 수 있고 덱에 따라서는 이렇게 증폭을 많이 안 되는 카드들이 안 되는 덱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상대방이 피해를 받는 상태가 많이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벨헤이븐을 이렇게 벨헤이븐을 쓰는 효과 벨헤이븐을 쓰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지금 잠깐 설명했던 난폭한 광풍이라는 능력은 여기서는 이제 벨헤이븐의 주노드와 같이 쓰는 것으로도 쓰이고 아니면은 약간 초반에 얘가 나올 때는 4 전력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상대방의 자르는 거가 무서울 경우 앙크레드 대검사를 내고 그리고 난폭한 광풍을 써가지고 확정적으로 얘를 7로 올리는 그 만들어가지고 조금 죽이는 거에 좀 덜 걸리는 느낌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와 별개로 난폭한 광풍 또 하나의 또 장점으로는 이게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데미지 주는 거기 때문에 증폭되지 않은 적들을 많이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 개나 두 개의 카드가 피해받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 보이는 피해 굶주림 카드 유일한 피해 굶주림 카드로 이거 원래 4피해를 주는 건데 피해 굶주림으로 유닛 6피해까지 줄 수 있어서 이 카드를 쓰는 그래서 이 카드도 생각보다 많이 좋은 카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카드 자르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회원 카두치인데요. 회원 카두치는 그 스켈릭의 장소고요. 장소고 그리고 얘가 배치로 되면은 곰미처 스승 그리고 곰미처 병창관 곰미처 생도 네 개 중에서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쓰이는 효과는 곰위처를 가져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아드레날린이 가능할 때 곰미처를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에게 3뎀을 주면서 자신도 3뎀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 전력에서 5전력은 떨어지긴 하지만 상대방에서 3뎀 줘가지고 총 8의 밸류를 낼 수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아드레날린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자주 쓰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 게로트 엑시에 있는 실드를 생각해가지고 해연 카두치를 이용해가지고 콩 위쪽 병창관을 사용해서 아군에게 1피해를 두 번 주고 그 실드를 깎아내린 다음에 위쪽 훈련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근데 역시 가장 쉽게 밸류를 뽑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보이시는 곰미처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역시 곰미처 웬만해서는 여기에 보이시는 곰미처를 데려다 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르나블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여기 보이시는 코랄과 같이 일종의 콤보로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 코랄인 경우에는 카드를 버리지만 카드 버릴 때 웬만해서는 모크바그 혹은 여기 보이시는 튀셔 척후병을 버리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고 그 외에 약간 자주 버리는 카드로서는 이렇게 분노한 곰이라던가 아니면은 쓸모 없을 때가 굉장히 많고 여기 보이시는 확대 환등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이 확대 환등기라던가 버릴 카드가 없을 때 확대 환등기라든가 분노한 곰도 한번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크바그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코랄과 그리고 비르나 브렌으로 버리는 일종의 그 압박 툴로 자주 쓰이는 카드고요. 그리고 앙크레드 대검사는 처음 나왔을 때는 사전력으로 나오지만은 피해 받은 상태로 나오지만 이거를 초반부터 약간 영능과 써가지고 바로 7전력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모크바그 공포의 심장 같은 카드로 얘를 키우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정 아니면은 얘가 4전력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1전력까지 내려갔다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보이시는 게로트 엑시로 다시 10전력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로도 쓸 수가 있고
다음은 막시판 데카르입니다. 5 유지비의 6전력.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유지보다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 외 배치로는 내 덱 맨 위에 있는 카드부터 차례대로 덱을 본다. 선택에 따라 덱을 섞고 카드 한 장을 덱 맨 밑으로 놓는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카드가 나오면 덱에 이제 덱에서 나오는 순서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고서 이거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여기 중에서 이 카드는 무조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바로 내려놓고서 여기 중에서 가장 맨 밑으로 가장 놓는, 웬만해서는 이 공미처를 맨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맥시판 데카르를 통해가지고 조금 덱을 섞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5 유지비의 6전력이라는 점도 생각보다 많이 좋은 카드라서 그냥 쓸 수 있을 때, 이것도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스발블로드 토템과 함께 낼 카드가 없을 때, 특히 1라운드나 2라운드 때 낼 카드가 없을 때 막시반 데카를 통해 가지고 약간 성음을 한번 보는 느낌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분노한 곰은 일단 5 유지비의 8전력인데 배치 아구덱에 2피해를 준다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선공이고 낼 카드가 없을 때, 이것도 결국은 여기 보이시는 막시반 데카르라던가 스발블러드 토템처럼 선공의 첫 번째 카드로 내기에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미처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5 유지비의 8전력에 배치로 자신에게 3피해를 주고 아드레날린 4, 그러니까 손에 있는 손패가 4장 이하일 때 추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원래는 자신에게 3피해만 주는 5유지비의 5전력 카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아드레날린이 4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과 적, 그러니까 적도 3 데미지 주고 자신도 3 데미지 주는 거기 때문에 총 8전력 정도의 밸류를 낼 수 있는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와 더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게롤트 쿠엔과 함께 보호막을 가져와서 보호막을 이렇게 부여하고서 이 보호막을 3 데미지로 그 보호막으로 이 3 데미지를 무효화시키는 느낌으로 써도 생각보다 많이 강력한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사 1급은 그냥 간단히 상대방의 브론즈 엔진들을 다 짜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리고 피해 군주님 2가 있기 때문에 영웅 능력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빠르게 자르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확대 환등기인 경우에는 브론즈 유닛을 선택하고 그 2턴 뒤에 그 확대 환등기 오른쪽에 그 유닛의 기본형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덱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곰이처라던가 아니면은 분노한 곰이라던가 아니면은 앙크라이트 대검사라던가 이렇게 세 가지 카드가 총 10전력, 8전력, 8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확대 환등기를 사용하는 거가 주 목표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쓰는 각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것도 버리 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코랄과 비르나 브렌으로 버리고 테론 카드로 그 효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브록바 사냥꾼인데요. 여리와 명령 원거리로 유닛에 1피해를 주고 2턴에 한 번씩 데미지를 계속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수 넬바다 쿨다운을 1 감소시키는데, 이 덱에서는 나머지 효과를 쓰지 않고 그냥 간단히 그냥 2턴에 한 번씩 데미지 줄 수 있는 브론즈 엔진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또 특히 아까 말했던 앙크라이트 대검사와 함께 얘를 키우는 용도로도 작게나마 이거 힘을 보탤 수가 있기 때문에 브록바 사냥꾼을 사용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헤이마의 음유시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여기 보이시는 퇴샤우 척후병이라던가 모크바그를 버리는 걸로 약간 일종의 그 압박을 유지시키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게임 플랜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코랄과 비르나브렌을 통해가지고 카드를 버려서 데미지 계속해서 쌓여주고, 그런 걸로 통해가지고 1라운드를 이긴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스바블로드 토템을 내고서 해연 카드치도 내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카드를 버리고 상대방의 데미지도 천천히 계속 주면서 여기 보이시는 앙크레드 대검사를 키우면서 앙크레드 대검사를
확대 환등기로 커피 시키면서 압박을 계속해서 키우는 효과, 키우는 느낌의 대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기 생각보다 많이 강력해요.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자를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중요한 카드를 자를 수 있는 코라스의 폭염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증폭된 카드들을 없애는 모크바구 공포 심장이라던가 상대방이 좀 너무 생각 없이 키운 카드도 이렇게 게롯트 엑시로 없앤다던가 아니면은 보호자도 이렇게 수호자 카드도 이렇게 게롤트 엑시로 없앤다던가 그리고 그 템포를 가져가는 게롤트 쿠엔으로 그 곰미처를 가져가는 곰미처를 가져와서 템포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앙크레드 대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대 환등기로 템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스케일링의 중에서도 많이 그 템포에 맞춰진 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강력한 덱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한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간 게임 플레이를 몇 가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닌 장점 중에 인내는 없다. 인내가 없다. 바이오 하자드? 오케이. 그런 거라고 합시다. 타겟은 있고 그러면 이걸 하나 버리고 이거 두 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그 니콜로디언 난투 대비로 슬랩시티 좀 연습하는 방송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안 할 거고 한 좀 더 손에 익으면 그때 손에 익을 정도로만 게임 할 거라서 큰 생각 없이 하려고 있습니다. 낼 게 없나 본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거는 30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턴부터 연습하면서 이게 뭐였더라? 꺾어버린다? 헐 와! 이걸 가져온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환등기로 앙클라이언트한테 쓰고 널 삼킨다. 아, 잘못 계산했다. 아. 아,
계산 잘못했다. 계산 잘못했네. 라운드 바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 약간 아쉽네. 1, 2, 3, 4, 5, 6, 7, 한 장만 내고. 굳이? 바꿔, 안 바꿔도 되겠다. 그냥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아. 레이가 어떻게 그러죠? 내가 설마 이거 푸시하겠어? 두 장 차이 있는데? 생각을 하십시오, 휴먼. Think! Think, 휴먼, think! 집어넣고 버릴 것도 하나 있고 버릴 것도 하나 더 있네요. 나쁘지 않네. 약간 좀 아쉽긴 하다. 어 맞다, 비르나 있었지. 내 도끼를 가로막지 않는 게 좋을걸. 이번에 터치 뭔가 걸렸으려. 나쁘지 않아요. 난 죽음을 불러온다. 오케이.
떨이래. 아, 어렵다. 에이. 모델이. 어, 이게 나오네. 제 충성심은 황제가 아니라 돈을 향한 것입니다. 누구나 비밀은 있어. 보수를 두 배로 준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자리가 꽉 차 있어. 내 근접 맞지? 아니구나. 어떤 의뢰가 날 죽음으로 몰아넣을지 궁금하군. 비소를 쓸까? 까마중을 쓸까?
손이 필요해. 방음 하나 자른 것 같아. 오케이. 이런 되지 뭐. 이미 끝났지 뭐. 버러지 같은 놈 죽어라. 제가 왜 버러지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버리고 쉿. 손패 진짜 최악인데? 손패 최악! 유충 와 바로 쓰네. 오케이. 나글파 저건 끊어야지.
굳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히 잘한 거지. Not bad.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들어오면은 뭐 안 들어오네. 그럼 뭐 옥천에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것만큼 신나는 것도 없지. 너무 없긴 해. 가볼까? 저렇게 저거는 때릴 매우 좋은 때린 그거기 때문에 가자. 결국엔 오 쉣. 강한 놈이 맞는 거 아니야? 요거랑 요거. 많이 아프네. 써볼까? 오 예스. 어떤 노래가 날 죽음으로 몰아넣을지 궁금하군. 최고의 시나리오다 진짜. 시나리오 너무 좋다. this is good. 세게 키워졌네.
세계야. 뭐하는 거야? 보자. 또 다시 한번. 아무리 재주를 부려봤자 나한텐 안 통해. 더 빨리 힘을 내. 이러다 해이 되겠어. 포로는 필요 없다. 전부 물고기 밥이다. 오케이. 너무나 큰 타겟이라서 그저 고마울 뿐이죠. 저항하는 고통만 길어질 뿐. 네 운명은 정해졌다.